그러면은 지금 잔으신 해볼깡? 아니면은 소리를 바로 배움으로 들어갈까? 와락띠어로 바로 들어갈까? 우리 네. 와락띠어 어디서부터 자기들을 배웠어? 어디까지? 답답하니 말을 허까지. 그래? 예. 그래. 우유를 많이 안 배웠다. 어디야? 편시촌을 많이 나갔죠. 편시촌을 많이 나갔구나. 맞다. 맞아. 저기 편시촌을 여기가 제일 많이 배우긴 했어. 와락! 그렇게 나와야 돼. 잔말이 허허 잔말이 허허 농담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망가뜨리도 그렇게 자신있게 막 남을 망가뜨린다. 소녀, 소녀시다. 소녀, 지휘봉을.
시골 찾아와이견 찾아와이견 토련님은 토련님은 저희기 안고 저희기 안고 그렇지 춘향천은 춘향천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무엇이라 답답하니 말을 나올까지 했어요? 답답하니 말을 하시다 답답하니 말을 허거니 답답하니 허거니 허거니 답답하니 답답하니 허거니 허거니 그렇지 답답 허거니 답답하니 허 이 음이 중요해 허니 그 음이 안 살고 허 내려오면 안 돼 답답하니 허니 허 이렇게 여기 내려온 음이 중요하다고 왜 그걸 생략하고 그렇게 밑으로 쑥 내려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작 답 답하니 말을 작년 5월 타는 날을 작년 찾아와이견 소녀치 힘을 찾아와이견 토련님은 차오 안고 도련님은 저희 안고 저희기 희기 금이 중요하다고 희기 그렇지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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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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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그렇지 도련님 번 저기 안고 시작 도련님 번 저기 안고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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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그렇지 기 그렇지 저 흑이 저 흑이 그거 잊지 마 안 돼 그거 어려워 그 찾아줘야 돼 도련님 몬 저기 안고 도련님 몬 저기 안고 춘영촌은 여기 앉아 춘향전은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여 하루밥이 다르다고 군대 짬밥수라고 하잖아요. 하루밥이 다르다. 이 감수성이 하루밥이 다르네. 그 느낌이 이게 탁 하는 게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잘 그려내고 있어. 요건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싶네. 요거는 요거는 우리 반이 잘할 것 같다. 너무 어렵고. 아이고 이것도 또 씩씩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씩씩하게 가봅시다. 싸나운 준항이도 있고 또 이제 기운이 빠진 준항이도 있어. 그렇지 않을 거냐? 어쩔 때는 준항이가 기운이 막 악이 났을 때는 악을 쓰고 또 이제 지쳤을 때는 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면 돼. 여긴 좀 싸나운 듯 해도 돼. 왜냐면 와락 뛰어 달려들어서 막 따지잖아. 막 뛰어 달려들어갖고 뭐여 도련님? 뭐이셨죠? 이렇게 하는데 싸나와야지. 맥살 잡고 흔들 지금 한번 또 더 갑시다. 네, 갑시다. 조금 재필 것 같네. 이제 막 오지. 저 그림이 딱 나오지. 와락. 뛰어. 헤이. 와락. 뛰어. 길어. 어허. 서던 일 이뤄
이제 여기는 도련님 안 하고 도련? 그냥 해도 돼. 도련님 해도 되고 도련이 이제 같은 음으로 여보 여보 도련님 해도 돼. 두 가지야. 도련님 두 번 다 해도 되고 한 번은 도련님 그 같은 음으로 시작.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모신 그 말씀이 참말이 호호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별말이요 농담이요 지금 오신 이별말이 이별 이별말이 시작 이별말이 웬말이요 답답하니 말을 허 답답하니 말 작년 5월 타는 날을 작년 5월 타는 날을 자 누군가 여기서 반역자가 나왔어. 자, 다 괜찮긴 한데 반응자 하나가 나왔어. 작년 5월 타는 날을 나한테 타는 날을 하면은 재미없어. 타는 날은 그냥 가고 타는 날을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재미가 있지. 타는 날을 두 번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격떨어져. 작년 5월 타는 날은 소녀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요 도련님은 저희 안고 도련님은 저는 여기 앉아 춘향 저는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여 말하였소 산해로
하시오. 속에 한들이 있어? 속에 한들이 좋게 있어? 아, 딱 그냥 그것을 이상 잘 들어요. 그러제라.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맺음을 넣으십시다. 예. 공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